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요즘 뭐 은총 씨랑 저랑 만나기만 하면 운동 얘기하느라 그죠. 네, 정신이 없어요. 요즘 이제 현피디님과 함께 우리가 운동 교류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요즘 계속 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그날 그날의 운동 내용에 대해서 같이 리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현피디님이 이번에 공식 대회 기록으로 500을 넘기는 게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487. 네, 487.5. 조금 본인에게는 평소에 들던 무게도 쉽게 안 들려서 굉장히 좀 답답했을 그런 대회인데, 근데 또 그 데드리프트를 뽑는 2차 시기의 영상이 지금 그 대회에 굉장히, 굉장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지금 화제가 막, 됐더라고요. 관중들이 하이대요! 막 그 해설위원까지 난리가 났죠. 그쵸. 뭔가 약간 감동 드라마를 쓴 느낌. 맞아. 지금 44인데 44세 지금 야 포기하지 않는 이 엄청난 감성을.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좀 귀감이 된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많이. 우리한테는 그냥 사실 뭐 형인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20, 30대들이 보기에는 야 저 뭐, 선생님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교수님 느낌이니까. 뻘이죠 교수님 뻘. 그래서 지금 온갖 그 리프팅 그 인친들이 와가지고 댓글 다는데 다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밌는 게 사실 현피디님이 원래 이제 뭐 재밌는 거는 형이 이제 태권도 사단을 이제 준비를 하냐 마느냐 뭐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주짓수를 이제 올해로 이제 9년 하게 됐는데 이제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가 됩니다. 그럼 블랙벨트 가는 건가요? 이제 블랙벨트만 남았죠. 제가 그쵸, 지금 브라운벨트니까. 그래서 뭐 주짓수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각자 하고 있는 운동 정도를 적당히 주고받다가 현피디님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3대의 중량에 그쵸. 대한 운동, 그 파워리프팅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사실.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바쁜 스케줄과 언제든지 내가 그냥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이거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헬스장 그거밖에 없다. 없다. 그래서 각자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피디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활약과 이걸 점점 현피디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뭐예요? 우리 아무 상대가 뭔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멤버 3명이 3대에 다 빠져버린 3대에 빠졌죠. 네, 뭐 네. 지금 다들 이 무게를 맞아요. 갱신했다 오나렘을 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톡방이 올라오고 있고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피디님은 지금 뭐 비공식 기록은 이미 500을 진작에 넘겼고 네? 저는 요즘 이제 막 조금씩 증량을 해나가고 일단 올해 안에 목표는 400인데 네. 뭐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아직 공식 데이터가 없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은총 씨 3대를 재러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은총 씨 3대 재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마 저는 저희끼리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깨 부상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말도 안 되게 못 들 거라서 아마 거기서 다 깎아 먹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한 300, 400, 500 맞춰 놓고 시작하자.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전문가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몸이 커지고 막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뭐 노력으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즐겜러 그죠? 즐기면서 할 때는 그냥 뭐 적당한 체구에 적당한 무게 그죠? 그러면서도 좀 거기서 좀 고기능 그죠?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가장 좀 갖고 싶은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앉아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자꾸 이렇게 숙여지는 거를 그쵸? 이제 근육을 키워서 이제 나이 먹어서도 허리 곧곧하게 펴고 통증 그렇습니다. 없이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구석 미션이기 전에 운동 꼭 챙겨서 하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체구의 엄청난 퍼포먼스 바로 오늘 기여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빌드업 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짬밥이 무섭습니다. 아날로그 컴프레스 기능이 내장된 아퍼즈 오디오 인터페이스 잼 X입니다. 자, 뭐 좀 여러 가지 뭐 잼 모델들 저희가 했었지만 그죠. 이제 아날로그 컴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맨몸이 아니고 장비를 준 거예요. 그죠. 뭐 니슬리브 차고 벨트 메고 그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펼칠 수 있게 약간의 장비 템빨이 좀 추가된 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템빨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이거 하고 나니까 그 중량이 실시간으로 느는 걸 한번 체감을 하니까 바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쿼트 그냥 하다가 샀지 않습니까? 니슬리브 사셨죠? 네. 니슬리브로 한 10kg가 뻥튀기 되는 느낌이고 그것도 있고 일단은 안 아프잖아.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져. 당연히 자세가 안 좋아서 자세가 안 좋게 하는 게 잘못된 건 하지만 자세가 잘 잡혀 있더라도 또 더 부담이 줄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 벨트 딱 하고 고갑 잡으면 또 한 10kg 그렇죠. 느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딱 잡아주는 어떤 기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컴프가 깔려 있을 때 여러분들 기타 플레이가 자신 있어집니다. 자, 네. 악기 설명 보도록 할게요. 네. 악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빌트인 아날로그 컴프레션 기능을 가진 유일한 악기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컴프레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이 컴프레서가 세 가지 종류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기기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컴프레서 기능을 제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연주를 하면서도 가장 눈여겨볼 기능이 바로 이 컴프레서 기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음질이 좋다는 건 저희가 이미 기존의 그쵸? 그 잼 리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아포지 퓨어 디지털 연결 그리고 세 개 프리셋이 있죠. 라이트가 있고 중간 영역이 있고 많이 걸린 세 가지 단계로 컴프레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24비트 96kHz까지 고해상도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픽업이 있는 어쿠스틱 악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호잭 입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폰잭 3호 출력이 있습니다. 네, 뉴럴 DSP의 아키타입 티맨슨 60일 체험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새는 뭐 이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참 많이 주죠. 이것만 좀 현명하게 챙겨도 진짜 여러분들 맞아요. 비용 많이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안 주면 이상하죠. 안 주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스무스 레벨러 퍼플 스퀴즈, 빈티지 블루스톰프 해서 되게 그냥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소중대인데 이름을 그냥 멋있게 지어놨어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저기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의미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퍼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중대입니다 그냥. 자, 여기에 레이턴시 없이 녹음이 가능하다. 뛰어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키 타입의 티맨슨 체험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트롤에 네. 블렌드 모드 온오프를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입력 게인 그리고 입력 레벨과 컴프레서 프리셋 블렌드 모드를 각각 인디케이터에서 네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5호잭 이쪽에 3호잭 그리고 USB 야 이거 아직까지도 이 USB 커넥터를 쓰네요. 그러네요. 네, C타입을 안 쓰고 이제는 좀 C타입으로 좀 다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된 거 맞아요. 블렌드 버튼 눌러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활성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컴프 세팅인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소중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일렉기타를 녹음할 건데 뭐 파워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은 컴프레서로 해보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장비빨을 느낄 수 있는 이 특히 리듬 잽잽이 같은 거 칠 때 좀 강한 컴프레서를 먹여서 일부러 컴프레서가 가장 활성화되는 세팅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료 제공 소프트웨어 여기 있고요. 무게가 110g. 그죠. 사이즈는 정말 작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요만큼. 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너무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골드 컬러고요. 좋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 그럼 들어볼게요. 네. 그 지금 상품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악기 전용인데 최초로 컴프레서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사실 컴프레서가 들어간 게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볼트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왜 악기 전용이냐면 여기 마이크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XLR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악기를 위해서 포커스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오늘 보컬은 안 받겠습니다. 네. 라인 악기만 받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볼트도 있잖아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 사이즈 악기 전용의 네, 악기 전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캐논 잭이 없는 것 중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된 컴프레서는 처음입니다. 네. 일단은 베이스부터 좋습니다. 베이스도 컴프 종류별로 한번 저희가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캠퍼나 이런 걸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요즘에 소프트웨어로 앰프 시뮬레이션 많이 쓰니까요. 로직에 내장된 앰프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컴프레서를 같이 물려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컴프가 아예 없다.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볼륨 좀 더 줘볼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게인 좀 낮춰주세요. 낮추고 그 다음에 컴프를 약한 컴프 중간 컴프 가장 많이 들어간 컴프 오 확실히 많이 먹네요. 오 확 걸리죠. 오 그러게요. 컴프는 저희가 약한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단계까지 가볼게요.
자, 컴프가 없을 때 뜯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컴프가 있을 때는 가장 많을 때는 이런 느낌. 그렇죠. 딱 잡히죠. 좋네요. 중간 컴프. 네. 자, 게인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곡이죠? 이게 까먹었죠 또. 포겟 미 낫. 네. 포겟 미 낫. 그 요즘 유튜브, 틱톡 이런 네, 거 밈으로 많이 좀 많이 쓰는 건데 뭐 제가 이거 자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잘 하시네요. 뭐 이건데. 네. 아, 가보도록 하죠. 네. 가볼게요.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개판이죠. 자, 이제 일렉 기타. 리듬 먼저 치실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뭐 리듬 먼저 해볼게요. 오. 네, 이게 지금 가장 컴프가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없으면 이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오, 오. 컴프 소리 확실하네요. 이거 오. 되게 실효성이 있어요, 확실히. 이 상태에서 조금 인풋 살짝 줄여드릴게요. 가볼게요, 일단. 네. 좋아요. 이게 쫀득쫀득하게 잘 먹히네. 장비빨. 장비빨이죠? 네. 그럼 뭐 당연히 뮤트 기타 가볼까죠? 네, 뮤트도 컴프 같은 양으로 받을게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뭐 사실 이 장르에 어울리진 않지만 저희가 그냥 좀 밸런스 확인을 위해서 약한 걸로 해서 파워코드 한 번씩 쭉쭉 긁어볼게요. 아, 파워코드요? 네. 너무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냥 쳐보고 안 어울리면 걷어낼게요. 네. 네, 백킹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가보죠. 괜찮아요. 양쪽으로 깔아 놓을게요. 네. 볼륨 밸런스 줄여갖고 깔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받을 때는 받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절 좀 하고 뭐 이렇든 저렇든 솔로 한번 해봐야겠죠. 네, 솔로도 솔로는 이번엔 중간 컴프로 받아보겠습니다. 컴프 지금 처음에 리듬이 3단계 또 싱글노트 3단계 그리고 백킹이 1단계 그리고 솔로는 2단계로 다양하게 네. 다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컴프 기능 마르고 닳도록 쓰겠네요. 예사면 그죠. 이게 자체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달아와주는 게 반가운 것들도 있고 어쩔 때는 왜 때로는 좀 불편한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에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얘 자체가 소프트하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가운 측면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빈티지한 톤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 이 알알이 톡톡 터지는 이 컴프 사운드가 정리되어 있다는 게 되게 좋네요. 네, 일단 기타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솔로도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솔로도 빼고 베이스도 빼고. 네. 베이스 온. 좋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에 뭐 이 가격대에 뭐 여행용으로든 뭐든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컴프 값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네네네. 가격은 괜찮은데요? 컴프가 어쨌든 이 가장 많이 필요한 악기는 결국에는 이제 기타 베이스 라인 입력이다 보니까 가장 좀 실효성 있는 보조 장비를 달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JMX 같이 봤고요. 여러분, 고중량은 보조 장비와 함께, 고출력은 컴프레서와 함께 오늘 이렇게 JMX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PD님 네. 지금 데드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고 앞에서 네. 웃고 계십니다. 네. 와, 너무 이거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딱 그 저 벨트 값이에요. 아 그러네. 딱 벨트 값이죠. 고급 벨트 값이죠. 네, 고급 벨트 값. 네, 오늘 이렇게 JMX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악기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